아, 저는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요. 아, 예. 아, 네, 그렇습니다. 저는. 아, 로꼬는 어머님이 혹시 이렇게 아들자랑 또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? 네, 그냥 길거리 가다가 제 노래가 들리면 그냥 괜히 들어가셔서 고르는 척 하시다가 우리 아들 노래예요. 아. 이제 위약금이 2억이었어요. 근데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때 굉장히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그때 박재범 형을 소개받았는데 AOMG 네, 그레이 형이 소개시켜줬는데 재범 형이 그거를 다 갚아주겠다. 와! 와! 대신에 자기가 만든 회사가 있는데 거기 와서 같이 음악을 하자. 근데 이 형이 그 고민이 있을 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랑 고민 상담을 막 했어요. 예. 제가 형 재범이 형네 회사 무조건 가라. 내가 보기 이건 기회다 하면서 막 계약을 했어요. 근데 가마가 나온 거야. 그래서 축하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. 그거는 이제 제가 MMG 들어가서 가마를 내서 잘 돼도 저는 작업을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.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딘딘이가 전화 오면 보통 이제 클럽이나 여자 진짜 잘 얘기해. 뭐 맞잖아. 야 클럽 너랑 맨날 같이 있었어. 내가 뭐. 귀여운 줄만 아는데 되게 성인이에요. 멋진 몸을 계속 보여주는데. 뭘 보시길래 5만 4만 재밌는 거 보시나 봐요? 무슨 몸을 어? 어? 오. 과연 박재범 씨를 본 로꼬 씨의 반응은? 가슴 많이 크네. 18분. 이거만 하다 하루가 다 갈 것 같아. 오늘 하루 축구밖에 없네요. 하나, 나이스! 둘! 여덟! 우와! 아, 여덟이야! 일곱! 와! 여덟! 아! 아! 야! 근데 그냥 막 지금은 진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. 실물은 제대로 처음 뵙지만 가다가 이제 활동 끝나면 좀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. 막 이렇게 쪄가지고. 아, 근데 이렇게 살 쪄 있는 모습도 이렇게 살 쪄 있는 모습도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? 네? 살찐 모습이요? 아,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. 아, 아니요. 제가 아니요. 제가 한번 뭔가 그런 것도 혹시 베이컨 좋아하시나? 근데 이건 너무 딥하죠. 아.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. 브라질. 형 뭐 좋아해? 나는? 경우 뭐 좋아해? 나는? 화사. 키도 제가 몰라서 어느 정도 키가 제일 편하세요? 174는 어때? 174?
그냥 썸남을 얘기하는 건가? 같이 먹어야지 기다려. 어머 잠깐만 야 좀 로꼬 잠깐만 배 좀 긁어줄래? 배를 긁으라고? 한 번 더 해줄래? 아, 꿀 떨어지는 남자? 가진아 이거 이 새끼야. I'm 나는 거예요. 너무 촌스러워 내가.